언어는 공공기관에서 국민을 상대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공공문서의 어려운 행정용어나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바른 공공언어 사용으로 더 원활해지는 소통의 길, 여러분도 함께 해보실까요? 오늘은 외국어를 올바른 우리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최고의 케미를 자랑합니다. 선수들의 케미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바꿔볼 단어는 바로 케미입니다. 케미는 영어로 화학, 화학 반응을 뜻하는 케미스트리의 앞자를 딴 것으로 사람들 사이의 조화나 주고받는 호흡을 이르는 말로 쓰이는데요. 굳이 외국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케미는 우리말 조화로 바꾸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과 해리케인은 최고의 조화를 자랑합니다. 선수들의 조화가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무분별한 외국어보다 올바른 우리말로 공공언어를 채워주세요. 케미 대신 조화 꼭 기억하세요.